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노태학 대법관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자녀 특례 그런 채용을 행한 박찬잔이나 아니면 송봉섭은 사무처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 아마 이렇게 노태학 씨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물러나고 차관이 물러나고 그 밑에 이사, 부장, 차장들의 여러분들 자녀 특별 채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고매하신 대법관은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아마 평생 동안 대법관을 했으니까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책임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판결은 내리고 나면 그냥 다 사람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주제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관한 것입니다. 노태학 씨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당선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인사로 노태학 씨를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의 작품은 곧바로 노태학의 작품입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상 보게 되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이 만든 작품은 곧바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누구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관인 노태학 씨의 여름 책임인 겁니다. 일종의 회장이 여름 노태학 씨고 사장이 여름도 누굽니까? 박찬진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의혹 확산 기존에 밝혀진 6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나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게 조선일보 1면 톱기사입니다. 뉴데일리의 톱기사는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다. 선관위 아빠 찬스 몸살인데 문재인 알박기 인사 노태학은 2024년 총선까지 버티려고 한다. 일단 여러분들 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산하에 현재까지 알려진 11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했으면 노태학 대법관이 여러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나는 뭐 아래 것들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될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세환과 함께 소꿀이 여러분들 선거로 문의를 일으켰던 노정희 대법관 당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료 분별을 좀 따지고 사물의 이런 현안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면 적절한 시점에 빨리 여러분들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에 끌려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 그냥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노태학 씨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단 분물이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냥 분물이 터지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유튜브라든지 신문 댓글을 읽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박찬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에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본인들은 땅 위에 있어 가지고 아래 것들이 뭐를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 차장 수준이 아니라 황골탈퇴하는 형태의 대대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박 대출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견제와 감시 없이 엉망진창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의 계획에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다. 생긴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런 양심이 있는지 그런 용기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위장은 진주에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신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을 냈던 거의 유일한 그런 의원이니까 현재 선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송구스럽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사안입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날 사안이 아닌 거죠. 사태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본인이 얼굴을 세우고 명예롭게는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만두더라도 대법관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만두면 그냥 대법관 그냥 되면 뭐 실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3만 3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자녀 특별 채용,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동시 사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99%입니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1%인 겁니다. 거의 100% 정도 되는 사람이 노태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태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아무리 대표성이 없는 거지만 표본의 수가 3만 3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의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99%라는 것은 현재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나중에 참 얼굴을 못 세우고 나가게 되는 거죠. 노태학 씨가 여러분들 언제 임명이 됐는가 하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입니다. 2022년도 4월 21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노태학을 내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022년도 6.1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됐던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도 6.1 지방선거 그 선거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35%나 가지고 빼앗아가 이동시킨 그 부정선거가 행해진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두 선거의 이름 책임자가 누굽니까? 실무 책임자가 사장인 박찬진이고 회장인 누굽니까? 노태학입니다. 회장인 노태학인 겁니다. 두 건에 모두 다 완벽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 조작의 이름들 실무 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입니다. 1983년 광주 광역시 출생 북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여름 졸업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 예? 당신들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훔쳐도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올린 글입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기막힌 작품들 이거는 누구 작품입니까? 예?
이게 사장이 박찬진이고 회장이 누굽니까? 노태학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기막힌 작품들. 박찬진과 노태학의 선관위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처럼 숫자를 모두 만들어서 버젓이 국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할 정도니까 간이 남산만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찬진의 기막힌 작품들. 누구의 기막힌 작품들입니까? 노태학의 기막힌 작품들인 겁니다. 그 기막힌 작품들을 보시려면은 어제 선을 보인 도둑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도둑질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나는 책임 없다. 그냥 자녀 특례 입학하고 여러분들 자녀 특례 입학하고 게임이 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건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이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도 많겠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우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지역인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의 우편투표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당의 이철우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미예한테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형적인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맨 위에 울진군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마이너스 9.6%를 이철우한테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미예한테 플러스 9.6%를 더해준 겁니다.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봉화군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영덕군 마이너스 8.2% 플러스 8.2% 영양군 마이너스 4.6% 이철우 인미에 플러스 4.6% 훔친 것만큼 옮겼기 때문에 좌우의 값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아름다운 숫자는 선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그런 수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 무작위수, 천방지축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을 이름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 감독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겁니다. 뭐 책임이 없어? 한 번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언제 했습니까? 2023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모든 울산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선거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빼앗아가지고 예?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장 출신인 천창수 후보한테 다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표를 얼마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전체 이름 빼앗고 더해준 총 조작 규모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돼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할 정도니까 배가 그냥 남산만큼 나왔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이 이름 한 거죠. 왜 박찬진이 했습니까? 박찬진이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책임자니까 그 위에 명실을 상부한 명목상의 이름들 책임자는 누굽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지울 수도 없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 이때만 했습니까? 2022년 또
요리를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는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5% 5% 5% 조작하고 울산 북구만 10% 조작하고 이런 짓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서부터 누가 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증거가 있으면 당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다 규칙을 이용해 득표수를 만든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선거를 도둑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하는 놈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들아, 어떻게 너희가 인간들이고 짐승들이지? 짐승입니다. 한 사회 여러분들 우물과 같은 공동 우물에다가 여러분들 침을 뱉는 일이 뭐죠? 침을 뱉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이상한 약품을 풀어 헤치는 것이 뭡니까? 선거 사기인 겁니다. 그런 짓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특례 입학만 예? 그냥 넘어간다? 천벌 받을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하는 공병호란 사람이 일단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날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런 공부도 했고 그리고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람이 헛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이상을 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눈에 흔히 밟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노예처럼 고생할 일이 그게 마음이 아려서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된 겁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고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나 그런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거지.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생할 일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것이 눈에 흔히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나라의 실망스러운 여러분들 그런 지배 엘리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뭐 하는 대로 하지만 나는 그렇게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다 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낱낱이 여러분들 밝혀놓으니까 뭐 이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신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숨죽인 듯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사실이니까. 공병호 박사가 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 본인들이 이름들 생산 제조해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냥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게 넘어가지냐 이야기죠. 우리가 서울법대를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는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촌에서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리는 아는 겁니다. 사람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정도는 배우고 자란 거죠. 공부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러면 다 사람인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짐승하고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죄값을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